매력적인 그녀 전지현 씨가 최고의 커플남 정우성 씨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지현 씨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한 제작 발표회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자, 특이하게도 이 행사는 영화 제작 발표회가 아닌 한 광고의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자, 여자 주인공 전지현 씨가 먼저 인사를 했고요. 조인성 씨, 그리고 지진이 씨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사회에는 유재현 씨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 있었던 이 광고의 촬영 현장입니다. 조인성, 전지현 씨가 취업에 성공한 여자, 그리고 실패한 남자친구로 등장하는데요. 자, 여자친구에게 한턱 쏘려던 조인성 씨,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일한다고 했는데, 다른 남자 만났으면 되는 거죠? 자,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여자친구. 지금 있냐, 너? 자존심은 있다! 넌 사랑은 뭐예요, 아니? 네, 인성, 절규를 해봅니다. 사랑은 이렇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아니야. 맙니다. 본인이 저 실제 상황이다. 가슴 아프지만은 나중에 정말 제가 더 많이 성공을 해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다시 제 여자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먹여 살릴 것 같은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학교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현 씨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면 전지현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학교에서는 아직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가지고요. 이제 새로 들어올 신입생이기 때문에요. 사랑을 테마로 계속되는 시리즈 광고. 이런 시리즈 광고는 15초 승부라는 광고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주목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90년 초 제작된 시리즈 광고인데요. 앳된 모습의 이영애 씨, 당대의 꽃미남 유덕화 씨 두 사람의 만남은 다음 편으로 이어지면서 계속되는데요. 자, 이영애 씨의 편지가 전달되고 아이스 하키장에서 극적으로 재회하는 찰나 여운을 남기며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자, 이러한 연속극형 CF는 많은 이슈와 함께 그만큼 많은 유행어도 있다. 네,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넌 사랑을 몰라. 네, 사랑을 몰라. 묻지 마. 자, 최근에 정우성 씨 많은 유행어를 만들었죠. 사랑하냐? 우리 미쳤어!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 찍은 신이 이렇게 서로 때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신들이었는데, 새 테이프 넘어가니까 이렇게 지은 씨가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랬고요. 하여튼 재미난 되게 촬영이었어요. 자, 두 사람의 열연이 돋보이는 장면들 모아봤는데요. 한껏 목청을 높이던 두 사람. 사랑이 반면했죠. 자, 말로 안 되자 조인성 씨 뺨을 때립니다. 근데 뭐 실제로 때리는 건 아니고요. 자, 전지현 씨의 눈물 연기가 압권입니다. 자,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죠. 자, 이렇게 이색 제작 발표회는 끝났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조인성 씨의 뒤를 이어서 지진이 씨가 새로운 파트너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사랑을 그린 조인성, 전지현 씨의 러브스토리.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된다고 합니다.